안녕하세요. 현준혜입니다. 오늘은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글로리오섬을 번식시켜 보려고 해요. 오섬이가 처음 저에게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에요. 잎 두 장에 새쪽 하나 나온 상태의 탑사수였어요. 펼쳐진 새 잎도 사이즈도 좋고 모양도 예쁘죠. 크라이퍼 계열이어서 가로로 긴 화분에 식재를 해줬고요. 언제 저 화분을 가득 메울까 싶었는데 여름 내내 폭풍 성장을 하더니 이렇게 되었어요. 오섬이는 이렇게 앞을 향해 기어가면서 새 잎을 점점 내는데요. 목대도 점점 굵어져요. 조만간 저 화분을 넘어갈 것 같아서 오래된 잎 두 장이 있는 쪽 목대를 잘라주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잎, 이게 두 번째 잎, 세 번째, 네 번째. 그리고 저 맞은편에 다섯 번째 잎.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 이 여섯 번째 잎이 최근에 나온 잎입니다. 신엽이 나올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더라고요. 저 부위, 저 사이를 자를 거예요. 오늘은 자르기만 하고 화분을 따로 분리하진 않으려고 해요. 식물을 이렇게 번식시킬 때는 필요한 게 있는데 식물용 후시딘 연고, 기요나루입니다. 상처난 부위에 저 연고를 발라주면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잘 안 물게 해줘요. 소독한 칼로 잘라줄게요. 공기뿔이나 이 잎줄기가 다치지 않도록. 아이고, 엄청 단단하네요.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줄기가 굉장히 단단해요. 네, 잘랐습니다. 진의 그 향이 있어요.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? 벌어지지가 않으니까 저기를 좀 뭘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. 매듭을 줘서 조금 얇은 원형 철사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매듭을 줘가지고 저 사이를 막고 이렇게 끼우도록 하겠습니다. 저 사이에 넣어서 서로 이게 이제 여기 눈자리인데 여기를 잘랐으니 요쪽으로 새 잎을 보내는 그 힘이 이쪽에는 요 있어요. 여기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그러면 눈자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 잎이, 새 촉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. 여기 새 촉에 나오는 그 이런 잎들은 제거를 해줘도 돼요. 좀 충분히 말랐으니까 이렇게 떼줘도 괜찮아요. 네. 이렇게. 바짝 말랐으니까 이런 것들은 떼서 제거해. 이 맞은편에 이렇게 눈자리가 나와요. 여기. 그리고 여기 잎줄기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맞은편 저쪽. 이렇게. 눈이 위치가 그렇게.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그 두 부분을 더 자르고 화분을 분리를 시켜줬습니다. 이게 기존에 있던 화분에 있는 그 최근에 신엽이 달린 마디 부분과 가장 오래된 그 잎이 달려있던 그 마디 두 부분이 담겨있는 화분이에요. 새 잎은 이렇게 잘 펴졌어요. 예쁘죠? 조금 사이즈가 작아졌어요. 아무래도 그 이쪽으로 가는 양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. 저 자른 부위에 새촉이 하나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저 사이에 이제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새촉이 나와 있죠. 아마 떡잎일
그 작은 잎일 것 같은데 저렇게 세촉이 나오고 있어요. 저 부위는 제가 모르고 저 눈자리를 반으로 잘라버렸었는데 그래도 저렇게 뭔가가 나오고 있네요. 여기가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그냥 일단 이 상태로 며칠 좀 두려고 이대로 두었습니다. 눈자리가 살짝 부풀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제가 분리를 시켜준 마디인데요. 중간 마디를 저렇게 잘랐어요. 잘라서 저거는 저 이렇게 뿌리가 확인해 보니까 뿌리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순화가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입자루가 윗부분에 있으니까 맞은편이 아랫부분에 눈자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눈자리 부분을 수시로 확인할 순 없지만 뿌리가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신엽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또 다른 그 마디인데요. 잎 두 장을 포함해서 잘라주었어요. 이게 두 번째 잎이어서 조금 많이 상해 있고 저쪽 보시면 지금 이미 이렇게 빨갛게 세촉이 나오려고 금방이라도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이게 조금 아까 옆에 잎 한 장 달려있는 마디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. 여기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랫부분에도 저렇게 뭔가 연두색 부분이 눈자리가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서 뭔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이렇게 환경이 잘 맞으면 번식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개에서 세 개가 되었고요. 저 화분은 아마 당분간은 저 상태로 두었다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세촉이나 눈자리의 발달이 조금 되면 그때 뿌리를 분리를 해서 화분을 각각 따로 식재를 해주려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오섬이 번식을 해보았는데요. 여름이라서 성장도 잘 하고 또 날씨 이런 환경의 기후가 잘 맞으면 식물들이 번식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추워지기 전에 가지고 계신 식물들 번식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